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근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오늘은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고지, 즉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한때 유행하면서 탄수화물이 살을 찌우는 주범이라고 오명을 썼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하루 순탄수화물 함량을 100g 이하로 드시면서 고강도 웨이트 훈련을 지속하고 계시고, 이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근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기 위한 방어기전을 발동합니다. 인체는 저혈당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티솔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이트 훈련을 오래 하게 되면 코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근손실이 증가한다. 네, 맞는 사실입니다. 코티솔은 근육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이 아미노산들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신생합성이 됩니다. 저탄수화물 시기에 고강도 웨이트 훈련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근손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탄수화물은 단백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탄수화물을 너무 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웨이트 훈련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젖산 시스템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직 탄수화물만이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지방은 못 쓰여요. 근육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공급됩니다. 글리코겐은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이 여러 개가 연결된 것인데요, 글리코겐은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분해가 되고 이 포도당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잘 보충하게 되면 하루 종일 글리코겐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회의 창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운동 직후에 글리코겐 합성률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때 탄수화물을 잘 보충해 주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탄수화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벤치프레스 중량이 줄고 싶지 않으시면 탄수화물을 꼭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인불명의 다이어트 정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의 불꽃 안에서 연소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지방이 산화돼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셨는데도 몸에 힘만 없고 지방은 안 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 방법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탄수화물을 끊음으로써 오는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아직 과학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들여서 자기의 식습관을 바꾸면서까지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영리하고 덜 힘들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알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